네, 날로 어려워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 SBS의 불공정한 광고 배분으로 지역 민방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9개 민영방송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SBS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불공정한 광고 배분 계약 체결을 맺도록 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민방의 광고 점유율을 97%만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계약 이후 지역 민방의 연도별 광고 매출 배분 비율은 5년 전 25.5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23.27%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줄어든 비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23%대에서 이제는 2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의 횡포는 편성 협약에도 이어집니다.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85% 이상 방송할 것과 SBS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전 협의 없이는 편성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그 방송 편성에 관하여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 점을 명백히 위반했고. 종편과 모바일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 지역방송. 지역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 언론인들의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